이제 오늘 끝판이야. 자, 먼저 여러분들 자르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어제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오늘 이걸 끝이야. 자, 항상 칼은 가까이. 이렇게 한 칸 반만 내세요. 그리고 꼭 잠그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짤 때는 항상 버리는 거 어느 쪽? 오른쪽. 자, 좌로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얇죠? 하다가 칼을 탑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 실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뒤에 일어서 이리와.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 실제 하다가 이 사람이 하다가 급하게, 왜? 시간이 쫓기니까 앉아 앞에 있는 애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손가락 잘라버렸어. 이거 안 잘리고 옥수심을 많이 크게 주었지. 그러니까 크게 주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보니까 자기도 손가락 잘라버렸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전화기도 어떻게 됐을까? 시험을 치게 할까 안 할까? 치게 합니다. 치게 합니다. 왜? 절박하니까. 하지만 감독자는 내가 감독이라면 지금 가라고 하죠. 실격을 해야지. 왜? 위험한데. 피를 묻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대. 왜? 그거를 따야지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따세요. 근데 그 사람 하다가 이제 출혈이 심해가지고 스스로 나갔어. 도저히 못해준 거야. 왜? 지혈이 안 돼. 겨울에 미안성으로 끝났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 이 자격증 뭐라고? 자격증 뭐라고? 떨어져도 돼. 다음에 시험 치면 돼. 무조건 첫째도 뭐? 안전. 둘째도? 안전. 네, 목소리.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다쳤어요. 지금은 졸업했는데 4년 전인가 2학년 수업할 때 애들 나무를 이렇게 목공시하네. 너희들 2학년 수업 해봤지? 선생님이 잘라줬는데 애들이 장난을 쳐. 그것 때문에 내 손가락 잘렸어요. 그래서 손가락 자세히 보면은 끝에 없어요. 이렇게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딱 잡았죠. 이미 장갑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심리가 놉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한숨을 파는 거야. 자르고 있는데 애들 야! 떠들지 마라고 하는 순간 나 손가락이 어디 갔을 거야. 톱날로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딱! 순간적으로 놀래죠. 맞죠? 그러다 딱 잡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내 손가락 찾아요. 진짜.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픈 게 아니야. 일단 붙여야 돼. 그래서 보니까는 장갑이, 이 장갑 대가리였죠. 이게 잘려서 여기 나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럼 나는 뭐, 선생님이니까 아프다 말도 못하지. 나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가다가 쓰러졌어. 왜? 왜 쓰러질까? 태어났지? 왜 쓰러질까? 실연이요. 아니, 충격 먹은 거야. 내가 내 손가락 못 찾으니까. 근데 학교에서 다치니까 선생님도 쪽팔리잖아. 너그러 다치면 누가 되겨? 에이씨, 교실에 다치면 누가 돼? 담임선생 되겠지. 나는 교장선생님 좋다면 딱 교장선생 혼내지. 왜? 이건 내 부주인 거야. 내 부주인 거야. 옆에 떠들든 안 떠들든 나는 내 걸 해야 돼. 내 손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도 안 돼, 둘째도 안 됩니다. 자, 칼은 한 칸 반 고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오른발. 왼손잡이를 반대해. 나는 왼손잡이를 몰라. 왼손잡이. 그리고 이 칼을 절대 한 번에 잘라가지 마세요. 천천히. 그러면 느낌이 와요. 나무 잘리는 소리가 다 잘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리고. 여러 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낌 옵니다. 아, 잘렸구나. 이건 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쪽으로 보세요. 자, 너희들 봐. 너희들 그냥 앞쪽에. 그러니까 자, 이 친구들 좀 모아서 볼래? 2학년도 오면 돼야 돼. 이제 큰 판을 붙일게요.
그럼 파워를 근데 중요한 걸 하나 했습니다. 뭐냐? 이 정도 왜 떨어질까요? 이게 왜 떨어질까? 어디면 확실히 붙었는데 왜 이거 붙었어? 왜? 똑바로 안 붙였어. 어제 선생님 입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자, 항상 절대 장갑 한 개 안 넣으세요. 손 바로집니다. 어제 봤지? 두 개를 뜨거운데. 여러분 손 뜨거우면 세 개 빼야 됩니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장갑을 두 개를 꼈을 때 안 좋은 줄 알았지. 자를 때 위험해. 감각이 없으니까. 이거 장갑 두 개 끼는 거야. 손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자, 이제 큰 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트지를 맨 처음에 쫙 깔아요. 이거부터 자른 거 아닙니다. 이거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붙여나가야죠.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면 약 1,478씩 나와요. 그러면 얼마? 1,500만큼 쌓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보여드려요. 자, 1,500 쌓을 때 이렇게 하면 계속 이게 말려, 맞지? 그러니까 이걸 붙여. 이해했지? 그리고 여기에 이 선을 보고 처음에 맞지? 그 다음에 또 불편한 거 됐지? 처음에 됐지? 지금 그래도 울고 있죠? 정확하게 처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는 어떻게 큰 것부터 무조건 자를 때는 일어나야 될 걸. 일어나서만 될 걸. 여기 밟고 밟고 됐죠? 한 번 두 번 봐봐, 지금 칼이 나무도 잘라요. 자, 얼마? 1,500입니다. 큰판 부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음새. 자. 선생님이 그냥 붙이면 쉽지 않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이쪽으로 오세요. 넘어오세요. 파이프요. 자, 이것 때문에 파이프가 딱 걸려버려. 파이프가 딱 걸려버린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게 이 시험의 과제야. 내가 이거 펠트지 붙일 때 어디 기준? 이쪽 기준을 했지. 그러면 뭐든지 타카도 처음 받았지. 이쪽에. 여기도 힘 안 좋잖아. 이렇게 해주겠다. 요령을 얘기하세요. 쓰레기 버리고. 자,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어디 기준? 이 면을 기준으로 해. 자, 여기 기준하면 여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직하고 자르지 않아. 무조건 조금이라도 틀어진다. 하지만 여기를 잘라내는 게 편해. 이걸 잘라내는 게 편해. 짧은 걸 잘라내는 게 편하지. 그래서 이쪽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일어나서 여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누르고 이걸 맞춥니다. 하나 잡았죠?
그냥 찍어볼게요. 이 비닐들을 이렇게 꼬여야 됩니다. 자, 이쪽에 맞춥니다. 자, 됐죠? 이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자, 불합격은 3cm야. 뭐든 3cm 오버가 되면 안 돼요. 자, 이래 됐지? 이게 됐지, 이제. 이 면 맞지? 맞죠? 다 확인했죠? 맞죠? 다 확인했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자, 똑같아요. 내 몸이 이제 어디 있어? 여기 위에 누르고 있지? 움직이지 말고. 이제 기준 잡아봐요. 그러다가 붙여놔봐. 일단 이쪽으로. 자. 자. 안 붙지? 왜 안 붙지? 자, 뒤에 학생들 앞으로 오세요. 자, 여기 색깔이 있어요. 자,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라가면 붙여야 돼. 무조건 잘라서 버리면 안 돼. 자, 여기 맞는 지점 이쪽에. 여기. 여기를 자르는 거야. 칼 쑤셔. 그 다음에 올려. 잘랐죠? 조금씩 가져. 여기도 우리 사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이만큼 직접 또 붙었죠. 또 여기도. 자,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돼요. 위험하면 여기서 대고 이렇게 됐나요? 됐죠? 여기도 이쪽으로 똑같아요. 바깥에서 됐죠? 그 다음에 또 됐죠? 된 거예요. 이거 사람들 잘 몰라. 간단한데 이걸 잘라서 오래 내면 식객이에요. 오래되버리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잡았어요. 여기 떴습니다. 다 떠지죠? 왜? 임시로 보는 거예요. 참 이쁘게 하겠어요. 자, 똑같아요. 이제 비닐 뽑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들는 이유가 있지. 됐죠?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게 오래된 거라 안 녹네. 자, 됐죠? 이제 됐습니다. 여기서 이걸 했죠. 이거 뭐 안 맞게 돼. 나 붙일 때 붙게 돼. 자, 됐죠? 자, 이걸 살짝 빼줄게요. 자, 이거 일부 간다 생각돼. 불을 켜놓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손을 놓는 시간을 무조건 그러니까 아예 잡고 있는 거야. 왜? 나도 왜 이렇게 불로 태우고 있어. 이해하겠지? 자, 계속 누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왜 이게 2인분이니까 맞지? 근데 쫄지 마. 살짝 뜯으면서 지자를 찾아가야 되지. 자, 됐지 그냥 이렇게 할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세 번 죽을 것 같다. 잘생기고 가려졌어. 맞지? 몇 분이 갔어요? 몇 분? 16분이요. 네. 자, 큰 판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만.